상문 갔다 온적 있지? 너희 집에도 초상이 날 수가 있어. 이 길로 가다가는 그냥 모른다는 이유로 너희는 다 죽는다. 너의 사주팔자 그래. 쉽게 말하면 어디 가면 점안본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어디 가서 많이 물어봤을 것 같고 병원도 다녔을 것 같고 어디가 딱히 어디 뭐 팔이 부러지든 맞지 다리가 부러지든 어떤 병이 있다며 병원 가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알 수도 없고 도대체 귀신이 장난인지 신의 장난인지 왜 아프게 하는지 이유가 알고 싶다. 솔직히 신도 모르겠고 조상도 모르겠고 근데 이 조시집에 시집을 와서 자식을 놓고 나니까 자기 노시 가정은 이북줄로 중국줄로 들어오면서 조상들이 조금 이제 객사를 하거나 본인은 잘 몰라도 그 다음에 험하게 간 조상들이 조금 많아. 청춘에 또 단명이야. 이런 조상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젊었고 혼자일 때는 몸이 아프거나 이럴 영향을 잘못 받았어. 근데 조시집에 시집을 와서 자식을 놓고 나니까 조시집은 엄청 빌었던 집이야. 쉽게 말하면 명이 없다. 단명이다, 다들. 단명이라서 일찍 죽는 건 아닌데 명땜 할 일, 액땜 할 일이 자꾸 들어와. 그러고 자기가 몸이 아픈 게 작년, 재작년부터 좀 심했을 거야. 많이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더 심하게 머리끝부터 발끝 계속 쑤시거나 찌른다 해야 되나? 찌르거나. 통증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만히 있어도 살이 파인다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심하게 고통을 줄 거라고. 지금 머리도 있고 저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조시 가정에 너 어디 가면 다 신받으라 하지. 신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 신을 받는 게 아니고 자 조시 가정에 삼신 할머니가 있겠지. 이 불사 할머니가 아이들이 영이었고 너가 둘째나 첫째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큰 자라면서 장애를 입거나 다치거나 명이 없을 일이 있으니 지켜주라고 계속 너한테 표시를 주는 거야. 왜너 이렇게 안 하면 전보를 안갈 것이고, 그쵸. 너 이렇게 바람을 안 주면 돈은 없다고도 있으니까 또 열심히 살면 되고 신랑도 열심히 좀 사는 스타일이지 어디 기대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 조금 아픈 거는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대충 이렇게 막 그냥 넘어가다가 이제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받고. 머리 아파서 약 먹어도 약발 안 받아. 마약성 진통제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 그만큼 이제는 올 한해 이제 전체적인 운세를 보면 누가 하나 숟가락 나갈 일이 생기고 큰 우환이 건강상으로 건강운이 지금 다 막혔어. 건강운이 없다 보니까 복은 당연지서 따라오기 힘들겠지. 다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지.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작년에서 올해 초에 상문 갔다 온적 있지. 저희 시할머니가 6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안에 상문이 들면서 상문 주당이 지금 같이 붙었어. 그래서 너보고 알아달라고 이 상문 주당이라는 건 잘못 들어오게 되면 너희 집에도 초상이 날 수가 있어. 그러면 시할머니는 집안 사람이지만 또 아빠가 사회생활하고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상문이 났다 어떻게 문상을 갈 일이 생기잖아. 이런 것들 축적이 돼 있다가 올해 많이 이렇게 터지는 거야. 문이 열려버렸어. 이게 아픈 게 너무 많이 번지니까 진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뼈가 맞아. 바스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죽겠어서 제가 원래는 전문고를 안 안 다니던 다니지.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누가 보고 왔다는데 괜찮다더라.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고 한번 가봤고 그러다 보니 막 이상한 소리 듣고 막 신받으라 그러고 뭐 조상가물에 신가물에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가물은 다 있어. 사람이 자기 조상 없는 사람이 어딨고 자기를 점지했던 신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사주팔자 어떻게 타고 왔느냐? 너 신가물이고 조상가물 맞아. 허나 이런 가물을 이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주다가 마치 평범한 근심을 주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줬을까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왜 대주가 가든지 자식이 가든지 이런 일이 분명히 되니까 너 보고 알아라고. 계속 신랑을 아프게도 네가 모르니까 그건 병이다 생각하고. 조상이 분명히 산소에 너네 집은 물이 찼든지 짐승이 팠든지 이런 영향이 보여. 영향이 보이면서 그 줄기가 너 대주 쪽으로 내려오고 그게 대주가 지금 46세잖아. 44, 45, 46. 이 3, 2, 3년 동안에 대주 명운이 달렸던 운세야, 지금. 내년까지가. 그래서 그 틈에 니한테
많이 공격을 하는 거야. 삼신 할머니도 아가 이러다가 신랑 잃겠다. 네 과부 된다고. 과부 되겠다. 알아줘라. 그래도 명이라도 길게 해줘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생기고 뭔가 할 희망도 생기고 맞잖아. 내가 아프니까 만사 귀찮듯이 명이 길면 복도 자동으로 따라오니 아가 네가 대수되면 좀 시켜줘라 라고 찌르는 거고 너 친정이든 뭐 들었든 어쨌든 시댁이든 풍 내출혈 네 그걸 계셨어요. 이 조상들 지금 계속 와 니 보고. 그러니까 왜 저한테 오시냐고요. 사주팔자 좋으면 부모독도 있었을 거고. 맞아. 네 현재 입장은 그럼 알게끔 그 전부터 알려주시든가. 알려준다고 돈 쳤잖아. 사람들 쳤잖아. 시장은 있는데 끝이 없게끔 만들었잖아. 네 아무리 등신같이 다 잘해줘봐도 욕먹었잖아. 네. 맞잖아. 뒤통수만 해맞고 돈 나고 병신되는 게 한두 번이야. 그렇게 해도 그거는 인간의 그냥 삶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네가 그에 대해서 왜 이렇지 내가? 그럼 다음부터 안 해야지. 그냥 이걸로 단순하게 네가 뭐만 시켰지 깊이 생각한 적 없고 그럼 우리 신랑이 남들은 다 안 걸리는 병인데 100명 중에 한 명 걸릴까 말까 하는 병을 왜 걸렸을까? 네가 생각한 적 있나? 그게 왜 조상 탓이고 신 탓이고 유전병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왜 식구들 다 있는데 왜 너 그 신랑한테만 유전 내려왔을까? 네 답답하고 억울한 건 맞는데 지금이라 내가 그랬잖아 신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보이는 것도 아니야 병도 아프니까 병원을 가니까 병명을 찾는 거지 그러면 너 신랑한테 그런 병을 줬을 땐 이미 너 신랑이 남들보다 건강 운이 참 없구나 맞잖아 이미 뺏기고 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명 길게 살려면 이런 액땜을 하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내 팔자는 왜 많고 많은 남자 중에 건강한 돈 많이 못 벌어도 건강한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왜 이 사람한테 그렇게 연민이 되었든 어떤 감정에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와서 아들 놓고 딸 놓고 살고 있을까? 네 한번 좀 생각해 봤나? 그러니까 그래 그 이유가 첫째 단명이라서 자식을 낳아도 일찍 죽을 일이 생기고 신랑을 먼저 보낼 일, 자식을 앞을 세울 일이 너희 조시집에 자꾸 일어나니까 할머니를 자꾸 빌게 되고 니처럼 아프니까 본인 안 아프면 잘 몰라 솔직히 네가 아들을 낳았잖아 딸을 낳았잖아 자식을 놓고 나니까 이제 조상들 너한테 오는 거야 아가 우리가 이렇게 다 묶여 있다 죽을 때 뇌출혈 가고 풍으로 가고 이게 다 묶여 있고 내 산소도 너무 불편하다 그렇다고 네 보고 다 책임을 지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고라도 혼이라도 한번 닦아주고 넋이라도 닦아주며 내가 네 아픈 것도 닦아가고 신랑이 아픈 것도 약을 먹으면 약발이 받게끔 도와주고 너희 아예 자식들은 이런 병고에 걸리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는 조상이 되게끔 한 번은 풀어주라.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네가 앞으로 근심을 해도 해결책이 자꾸 생기고 네가 좀 지혜롭게 생각할 일이 자꾸 생긴다라고 표시를 주는 거고 그게 조상 가물이야. 그 조상에 너희 집을 보면 이런 게 내려오다가 막판에는 아까 그랬지 상문에 주당에 사자가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뭐 시할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가시게 되겠지만 순서대로 가면 되지만 그 주당이 너희 집에 계속 터지에 이렇게 맴돈다. 지금 저희 시어머니가 시할머니 돌아가시기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거의 10kg 정도가 빠지시면서 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하셨다가 태어나시면서 몸을 기력을 못 찾고 계속 아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 집을 줄초상이라고 지금. 그 계속 데리고 갈 일이 생기고 그 다음 탓은 내가 그랬지 너희 집에 이게 계속 들어와 그럼 너그라도 막아라 피해가라 이 길로 가다가는 그냥 모른다는 이유로 너그는 다 죽는다 시름시름 앓고 내가 그랬지 명이 없고 건강을 안 주네 돈을 안 준다 절대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고 네가 길이 사방이 다 막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조차도 이제 없는데 그럼 네가 판단이 안 했으면 아이들은 네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조상의 가물은 맞고 신가물은 맞지만 신병은 아니니까 가물만 잘 걷고 풀고 나며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며 아 선생님 일도 조금씩 풀려요 아 일은 이렇게 하니까 또 풀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할래 도와주는 사람도 자꾸 주위에 붙어요 이게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살 수가 있어 네 뒤에 네를 지켜주는 동자도 있고 있어 그래서 도와줄 테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꾸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번 살인자 같은 경우는 몸이 이유 없이 다 아프고 병원을 가서 뭐 MRI도 찍고 모든 검사를 다 해도 원인이 없는 고통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 2, 3년 전부터 이 집에는 벌써 살이 끼었어요. 이제 주당살이라고 상문에 주당도 들어왔지만 급살에 쉽게 말해 사자와 동반된 이런 것들이 기운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살해자한테 막으라고 조상이든 그 집안의 신명이든 계속 표시를 주는 케이스고 그리고 묘탈 바람에 산소에 분명히 물이 찼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남편분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벌써 상문이 났고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줄초상이라죠. 이 집안의 상문이 1년에 한 번인데 1년에 두 번씩 상문이 날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보통 이 살해자 같은 경우는 딴 데 가면 신가물이다, 신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신을 받을 제자는 절대 아닙니다. 조상이 벌써 앞을 서서 이제 좋은 데 못 가시고 너무 울고 계시니까 이 조상의 가물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는 거지 신가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늘까지도 제가 솔직히 일이 많이 이렇게 꼬이다 보니까 가야 되나 이걸 취소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하고 꾸역꾸역 다 밀어두고 왔거든요. 근데 잘 온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다 맞는 것 같고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